국민의힘
맛있죠? 진짜 좋아합니다. 그 뒤에 기본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집 앞에
저희는 청와대 본수대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 가는 길에 좌우측 인대 보정선거 당선 문재인 퇴진 현수막이 좌우로 쫙 끝없이 걸려져 있습니다. 공명선거 쟁취 총연합회에서 내걸은 현수막입니다. 공명선거 당선, 보정선거 당선, 문재인 퇴진.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다르다. 여기 화장실 갔다 와. 아, 여기 팔 아파. 어? 갔다 와요. 여기 있어요, 저 구석에, 여기. 선생님, 자, 이거 잠깐만 들어줘봐. 아, 돌아보 죽겠다. 아이고. 화장실 안 가? 어? 네, 갔다 같이 가요, 같이. 애들 여기 가는 거 맞아? 고마워요. 진짜 많이 없어지시네. 좀 봐줘. 벌써 200분을 시내가 처음에 똑같은데. 시내가 똑같은데. 우리 열려 나왔지? 일로 와서 반지금 가나무 박물관 부모님 하고 갈까? 일단 일로 간다. 일단 가세요. 여기 정문대인가? 세군대에서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밀려서 합쳐야 된다 이거죠. 아니야, 저기 찍을 거라니까. 강화문 뒤쪽이잖아요, 뒤쪽. 동아맨세전 뒤쪽으로 해가 오면은 엄청 빠르다니, 그거는 안 밀리고. 저 안쪽에, 강화문 안쪽에는, 동아맨세전 그쪽에는, 안쪽에 거는 이제 엄청 사람이 많고. 번개 화이팅! 번개 화이팅! 우리 길이 안 들어가. 5,000원이
무겁잖아. 무겁잖아. 2018년도에 안 그랬다고 하잖아 지금. 내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화장실 갔다 안 오시네, 전부 다. 여기서 뭐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화장실? 아니, 아니. 청와대. 아니, 여기 청와대. 네. 네. 우리 저기 갈게요. 예, 예. 같이 올라가죠, 왜요? 같이, 아, 예, 딱 같이 가. 아니,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네. 아, 예, 예. 갈게요. 네. 청와대 안에 있는. 아니, 여기 있어요. 나랑 뭐. 아, 빨리 안 와. 아, 참. 어제도 안 오고. 나 올라가.
공부나 배우나 뭐. 저기 그 옥천에 있잖아. 옛날에 힘이 많았어. Thank you.
그러면 입금이 지침 다 합니까? 걔들하냐? 이번에 그래서 올라가네, 넘어가네. 차이가
여러분들의 애국심으로 저 문주인을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 필요 없습니다. 보니까 말이죠, 오늘 아침입니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국의 동생 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돈을 준 사람도 잡아갔는데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줬는데 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이거 정말 화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개같은 정권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권 잡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정권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인간들이야?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사람 죽인 놈을 안 잡아가고 옆에서 칼 준 놈 잡아간 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권은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악독한 정권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집행부 우리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만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최정원 사령관님, 뒤쪽에 와주시고 이해랑 박사님, 최정원 사령관님 기부관님 와주시고 집니다. 그리고 저기 그 저분 지각팀에 계신 분 열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법원에 대해서 열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영장을 기각시켜? 이거 누가 시킨 거야? 여러분 누가 시켰겠습니까? 적기 인정 문재인 아닙니까? 세상에 돈 준 놈도 다 잡아들이는데 자기 동생이라고 빼주고 자기 부인이라고 맘대로 조사받게 하고. 여러분들 조국의 부인 정정실 하시죠? 자, 잠시부터 우리 탈북생들 집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하여 온 탈북자 김충성 목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과 10월 3일에 이어서 오늘 10월 9일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서도 굶어 죽지 않았던 한성옥, 김동진 모다의 사인 규명과 그리고 현재 그 사인 규명을 위해서 투쟁하였던 비대위의 비상대책위원회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인 허강을 위원장을 구속한 현 정권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지난 10월 3일 이곳에 청와대 폴리시 라인을 넘으면서 경찰입니다. 홍기원과 경찰관 홍기원과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이 연행되었을 때 광진구 경찰서에서 탈북민들에게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북한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인권 침해를 당한 그 상황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할 것이며, 또한 대한민국 국방부 해병대에 있는 현역 군인들이 한계 소대가량 강화도에 있는 탈북민이 운영하고 있는 펜션에 들이닥쳐서 2시간여 동안 민간인의 집을 수색한 그 만행에 대해서 고발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할 것이며, 우리 탈북민들이 여기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왜 한성옥, 김동진과 같은 이런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재 무엇이 대한민국의 문제인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사를 위해서 국민의례와 그리고 순국 선열들에 대한 묵상 공명은 저희가 직순에서 넘어가고, 오늘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강을 위원장님을 대신하여서 현재
부산대책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LKG시견대 김웅광 대표님께서 올라오셔서 인사말람으로써 저희들의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라오실 때 큰 함성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웅광입니다. 자, 문자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랑 생사를 갖지 않은 팔부 형제 여러분! 그리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대한민국 MBC 애국시민 여러분! 네. 저희들은 지금 한 공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청와대 앞에서 결단코 끝내야 돼. 이 문재인 정권이 죄악을 수상같이 폭로하고 반드시 오늘은 아닌가마는 반드시 이 청와대로 보무당당하게 들어갈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 탈북 형제들과 함께 매우 억울하고 매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제가 아니라 지난 52일 동안 고 한성옥 씨 분향소를 지키면서 탈북자들의 가슴 그 아픔과 슬픔을 반드시 우리 탈북자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전환으로 바꿀 결의를 안고 저희 대학을 이끌어주던 고 광일 비대위원장이 지금 법원에 구속돼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저희 탈북자들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이 터지는 마음을 어쩔 수 없습니다. 누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지난 3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들은 족수공권으로 소리 아무것도 듣는 것도 없이 다만 저희들이 이 억울한 마음을 저 청와대에 문제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지선을 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국회의 남병을 허물고 11명의 경찰들을 때려눕혀서 수십 명을 상해 입혔지만은 단 11시간 만에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23명의 탈북민들과 함께 끝내는 우리의 기회현상을 철창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금 제3차 애도장애 집회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엄숙히 저희들은 맹세합니다. 탈북민들 주먹을 불끈 들어주고 우리가 구호로서 우리의 결의를 다집시다. 우리의 지도자 고강일 비대위원장을 반드시 석방한다. 석방한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제의 정말로 핵심적인 본질인 이 문재인 정권 그리고 청와대와 통일부 우리는 반드시 꼭 한성욱 씨를 군교 중인 죄를 묻는다! 묻는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뒤에서 또 토론을, 예, 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치고, 이번에는, 예, 우리 북한민주화위원회 후한민 위원장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는 집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발언자는 지난 10월 3일 청와대 라인을 넘었다는 이유로 후방을 위원장과 함께 구성되었던 국가인민해방전선의 우리 최정훈 사령관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이 무대를 마련해 주신 우리 여기 정강훈 목사님과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 마이크를 잡고 있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애국 시민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집회를 빨리 끝내겠습니다. 본 방송도 그래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정강훈 목사님한테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래 받아가지고 우리 애국 시민들 양해를 좀, 좀 저희들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가국민을 알았어요. 자유 발언은 분향소에 가서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한마디만 우리 가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고 우리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우리 부호만 세게치겠습니다. 우리 억울하게 지금 유치장에 잡혀있고 영장 발부가 난 허강일 비대위원장을 당장 석방하라는 그리고 문재인은 끝까지 우리 탈북민 한성홍 모자에게 네, 한성홍 모자의 분향소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런 대답도 없기 때문에 네, 우리 문재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네, 그냥 해도 됩니까? 자 기쁜 소식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탈북 기도하시죠. 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탈북민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방향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눈앞에 실질적으로 찾아온 먼저 온 통일, 먼저 온 통일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마중물이 우리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정확히 들으셔야 왜 사회주의가 이 땅에 와서는 안 되는 것인지. 왜 공산주의 불문정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저희의 언변이 서투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북한에 올라가면은요 저희보다 더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미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올라가서 만날 분들을 위해서 먼저 보내주신 이분들의 이야기를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마음을 활용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발언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 한번 해주세요. 네, 마이크 최정훈 사령관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9월 21일 그리고 10월 3일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탈북민들 극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굶어죽은 탈북 모자 한소국과 김동진에게 단 한 번도 사죄하지 않은 저 문재인에게 분노하여서 우리가 담장을 넘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국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왜 애국 시민들한테 감사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제 50일 동안에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통일부가 저희들에게 협상을 놓았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 우리 탈북민들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을 340억씩 가져가는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네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없도록 우리 탈북민들 범국민 범탈북민 자치연합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모든 승리는 우리 애국시민들이 응원해주시고 우리 탈북민들이 목숨을 종이와 같이 바치고 이 문제를 퇴진시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감정을 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열기가 너무너무 뜨겁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탈북민들이 더 힘을 내서 조국 구속과 그리고 문재인 퇴진을 위해서 탈북민들이 앞장에 서서 사회주의 붉은 영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목숨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이제 발언자가 나오겠습니다. 이 친구는 대한민국에서 현재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본인 소개를 자기가 해줄 텐데 얼마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의 종교 타협에 대해서 질문하고 주일령 형제가 올라오겠습니다. 여러분 올라오실 때 큰 박수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 나오기까지 결심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많이 못했고 하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와서 한마디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경부터 다 들은 말이다 다 들리죠? 네. 들리십니까? 네. 네. 일단은 우리 허강일 위원장님 후속의 부당성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의 동생이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그 죄가 있다면 명백히 밝혀진 조국의 동생도 구속이 안 됐는데 억울하게 대한민국 땅에서 굶어 죽은 한성공 모자를 추모하다가 그 추모하도록 여기서 집회를 하고 우리 탈북민 호강일 형제님이 왜 구속돼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공정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한마디 하겠습니다. 경찰은 공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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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적어도 우리 탈북민들은 우리 봉진이와 성욱 누나를 본인의 고향이 우리 북한 땅에 올라가서 그 고향 땅에 묻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우리 성옥 누나 고향인 함흥 땅에다가 성옥 누나를 묻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제 고모의 온 가족이 지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지 아십니까? 제 고모부의 할아버지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고모의 온 가족이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습니다. 우리 고모부 김성식이, 고모 주춘이, 누나 김지아, 형 김철이 네 명이 기독교인의 가족을 전한 이유로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현실이고 사회주의 독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언론 탄압이 시작되고 유튜버를 다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따뜻한 물의 개구리가 죽어가는 것처럼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서서히 사회주의로 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구속 도서로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위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북한 2,500만 우리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지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적군의 수상과 백년 한 그릇에 2,500만 주민의 모든 인권을 다 묵살시켜버리고 그 북한을 낳은 우리 성옥 누나와 동지를 굶겨주었습니다. 이런 문재인은 청와대 기획해서 되겠습니까? 문재인은 아니야! 우리 7천만 전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본인의 입으로 사회주의자라고 말한 조국이 대한민국에서 당당히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회주의자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법을 개혁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개혁하겠습니까? 사회주의를 개혁하겠죠. 사회주의 법을 개혁하겠죠. 하나 더 외치겠습니다. 조국은 가옥이다! 가옥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저 백두산 정상에 우리 태극기가 꽂히는 그날까지 태국민들은 힘을 낼 것이고 우리 대학생들도 끝까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지했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우리 그러면 대한민국 지킬 각오로 5초간 길게 소리 한번 질러주라. 하나, 둘, 셋. 더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그 청년이 탈북민이라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자, 두 번째 말입니다. 우리 최민경 씨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반대일이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먼저라고 하고 있고 인권이 먼저라고 했던 문재인 정권하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탈북민들의 목소리 다시 한번 기울여 주시고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 이 땅의 사회주의 지역행렬차가 달리는 것을 박살낼 테니까 여러분들 힘을 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죠. 지금 결사대 대원들이 오고 있으니까 자리 좀 비켜주시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사대원들이 결사대원들. 네, 우리 한성원보다 아사히 너무도 가슴 아프고 너무도 비통하여 저 강원도에서 올라온 강봉순입니다. 감사합니다. 음식물이 썩어나도 쌀이 넘쳐나는 이 땅에서 우리의 한성원보다 굶어 죽었습니다. 살기 전에 생계비 조선족 남편을 만나서 엄청 구타를 당하다가 또 우리 동진이 임신됐을 때 구타로 인해서 우리 동진이는 태어날 때부터 간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5살짜리 남편한테 섞여서 이혼당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와서 우리 동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우리 동진이를 치료할 돈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 한성원보다는 그래도 이 땅에 사는 국민으로서 가나구청으로 찾아왔습니다. 가나구청은 뭐냐? 입에 풀칠할 것도 없어서 찾아온 우리 한성원에게 대한민국에는 긴급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성원을 찾아갔을 때 중국에 가서 중국이 옆집입니까? 부산입니까? 중국에 가서 이혼 소리를 떼어오라고 합니다. 우리 한성원에는 비행기표는 커녕 비행장에 갈 인천공항에 갈 돈도 없는 마지막 통장에 3,850원마저 다 찾아서 먹고 그것도 그것마저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찾아갔는데 하나구청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탈북민을 이 문재인 정부가 고립시키고 우리가 이방민도 아닙니다. 우리 탈북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금을 냈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이 땅에서 우리를 받아준 거에 너무도 감사해서 이 땅에서 세금을 내고 봉사도 하고 모든 것 구원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방인 지급을 받아야 되며 탈북민 먼저 통일이라고 제출한 이 문재인 정부가 우리 성범이를 굶주시게 했습니까? 여러분 18개월 동안 모든 관련이 못 내서 군대부터 전기가 잘렸습니다. 상상해보시죠. 전기가 잘리고 물이 잘리고 가스가 잘린 그런 집에서 산다고 상상해보시죠. 정말 억울합니다. 백남고에 있는 얼마한테 음식마저 한번 없어 먹다가 거기 가면 모두의 고기를 먹을 수 없어서 고기만 남겨놓고 결국 보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기 줘야지 저기 우리부터가 이제 그런 나라가 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 저는 12살 때부터 통증이라는 게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발상회를 합니다. 그리고 3일만 직장 안 나가면 경찰서를 붙여나갑니다. 1푼도 주지 않고 노동자에 내려서 무보수 노동을 지키는 나라가 바로 제가 미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강성하셔서 또 우리 탈북민도 다 같이 대한민국님을 아셔주시고 그리고 함께 우리도 항상 우리 다 여러분 애국시민들과 함께 싸울 테니까 우리 탈북민들 절대 소외로 생각하지 말아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외치겠습니다. 우리 탈북보다 굶겨 죽인 강남구청장 당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당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나눈 중에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와 그리고 또 노동교학소에 간다고 해서 대한민국이라 했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까봐 걱정돼서 우리 발언자분께서 그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복제에 의해서 무상, 무료, 이 무상에 속아가지고 4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생일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생일을 먼저 외워야 되고, 저희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교회에서 10계명을 외우고 있지만 저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한 10대 원칙을 외우면서 인간 우상 숭배의 노예로 거의 없는 짐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이 기독교 국가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외치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사회주의 붉은 망해령이 들어오기 시작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로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가르고 작당하고 일단선 이 사회주의 붉은 마대물이 사회주의 지옥한 열차를 우리는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사회주의 지옥한 열차를 당장 멈추라! 우리 탈북민 김동진군과 비슷한 나이 또래 우리 탈북민 자매 딸내미가 있습니다. 이 딸내미가 얼마나 어른들이 우리 탈북민 아빠 엄마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외치는 그 외침을 들었는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외침을 외칩니다. 우리 딸내미가 어떤 외침을 외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헛되지 않도록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유의 그날이 북한 아이들에게도 속도를 전합니다. 자, 이번에는 김태희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여러분, 저 아이가 귀여우시죠? 네, 저 아이가 지금 우리 불쌍한 고 한정호 모자의 아들 동진이와 같은 나이입니다. 저렇게 발랄하게 뛰고 놀면서 저렇게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수 있는 아이가 대원군에 엄마 가슴을 허비면서 서서히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달에 계시는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난밤 반가하셨습니까? 아침밤은 드셨습니까? 점심밤은 드셨습니까? 웃고 싶습니다. 우리는 탈북자로서 더 사전을 넘어서 그만하며 압력감을 넘어올 때 이 땅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우리의 목소리 들어줄 수 있다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들이여, 당신들 가슴에서 자식을 내려놓은 적이 있는가? 당신들 아픈 손가락에서 그 자식들 어느 손가락 하나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었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가슴에 손을 안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소모기가 굶어 죽을 때 자기의 죽음보다도 자기의 아픔보다도 굶어서 함께 죽어가야 되는 우리 동진이가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웠을까?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시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있는 우리 죽어간 정우기와 동진의 아픔에 한
한 번도 고개를 숙여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엄마는 10달 내내 내 뱃속에 아이를 품고,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한을 탔으며 얼마나 기뻤습니까? 한 번 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랬던 그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그 아이가 불보서 죽어갈 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가 해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조금 웃으실 때가 동진이가 엄마 추워 무섭게 엄마 우리 이렇게 죽는 거지야 물어볼 때 남자. 소머니는 과연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소머니는 배고픈 거 참아야 돼, 추운 거 참아야 돼, 무서운 거 함께 우리 죽자 그 말 함께 하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의 우리 탈북민들의 모습입니다. 이 현 정권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 21일 청와대를 들었고 10월 3일 또 청와대를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더 철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욕탕이 되어서 소문을 넘었습니다. 여인 12명의 대차로 무릎으로 소문을 넘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 허가를 우리 여인들 깜빡해서 무엇을 당했는가? 너희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집단 학교를 위해서 남대 폭탄을 하면서 손가락 지점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노해야 됩니다. 자유 민주와 발전된 이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분노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보듬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를 알아줄 것이다 믿으면서 여기서 여러분의 큰 성원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호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학교에 와서 남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이제 저희 탈북민들이 정말 저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백두산 끝자락까지 달려가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며 함께 갈 수 있도록 크리스찬 여러분들 각자 계신 삶의 터전과 처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탈북민 크리스찬들이 북한의 지하교회들과 연결되어 지금도 북한의 지하에서 기도하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에도 성령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이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대통령으로서 거룩한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북한이라고 중국과 러시아로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을 휘날리며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달려가는 대지수단 민족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탈북민들은 집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들 여러분 박수를 소천하시고 우리 집회를 위해서 잠시 함께 해주신 우리 교사님 여러분과 해주신 여러분께 함께 인사하면서 저희는 열정을 굉장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회를 계속 잘 진행하겠습니다.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거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시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도움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베니 성교의 이혜경 대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고 빵 하나 주세요. 예? 예? 아저씨, 결사대 아저씨, 빵 하나 주세요. 가자, 하나 줘, 배고프고. 아이, 감사합니다. 빵 하나 줘. 막간다. 여러분, 촛불이 좋으냐? 태극기가 좋으냐? 태극기입니다. 자유한국당에도 제가 감히 이야기합니다. 촛불 모아지 하지 마세요! 어떻게 촛불이 합법적으로 탄생한 대통령을 태우고 대한민국을 태우는데 자유한국당이 왜 촛불을 뜹니까? 촛불은 제가 한번 같이 여러분 소리 질러주십시오. 촛불을 하면 아야 태극기에 대한민국 아시겠죠? 민의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제가 조국하면 구속, 문재인 뭐 하야인 거 필요 없어요. 문재인 바로 탄핵발이 바로 자유한국당 들어가십시오. 사법범위까지 제가 맺혀가집니다. 조국 구속, 문재인 탄핵. 자, 제가 하겠습니다. 조국! 역시 장군이 결사되어 보니까 여기까지 뒤로 남겼던 자, 이 시간에 연설의 천재인 김진 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조금만 더 뒤로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만요. 여기까지만 뒤로 남았어요. 예, 예. 아이고, 시민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김진 노소련입니다. 여기 일어서 여기 일어서 더 뒤로 조금 더 자리를 높여주세요. 여기 일어서 뒤로 좀 나아주세요. 앞에 자리를 시작해 주세요. 일어서 뒤로 여기까지 문재인은 청와대 숨어 있습니다. 들어서 예, 예. 아, 조금 청와대 수트 A4 용지만 읽고 있습니다. 주적게 A4 용지를 읽으면서 조금만 더 일하면 주세요. 자기가 두 동당 내려온 이 나라를 풍랑 풍열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보다 문재인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목소리는 힘이 빠지고 여기까지 들어오세요. 표정은 어둡고 예. 완전히 혼이 나간 어두운 모습이었습니다. 예, 뒤를 좀 하세요. 뒤로. 저는 그 문재인의 표정을 보고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문재인 역사와 문재인의 전쟁은 이제 이 위대한 나라를 역사의 신이 지켜준 다섯 개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빨리 들으세요. 결사대 빨리 들으세요. 결사대 빨리 들으세요. 결사대 빨리 들으세요. 결사대 뛰어! 결사대 뛰어!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조사대 뛰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조사대 뛰어 세 번째 전쟁 조사대
뛰어. 북한 김일성 집단의 끊임없는 공산 침략 야욕으로부터 우선에 87년 6월 항쟁 국민의 함성이 네 번째 전쟁을 이겨냈습니다. 다섯 번째 전쟁 2008년 광우병의 광기가 서울시의 도심을 해방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성과 합리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이 이 다섯 번째 전쟁마저 이겨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섯 번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여섯 번째 전쟁은 지난 다섯의 전쟁보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전쟁입니다. 우리에게는 전 세계의 도움도 없고 우리에게는 이승만과 박정희 지도자 같은 탁월한 요금도 없고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전 문재인의 표정에서 자 선생님 죄송합니다. 문재인의 심장을 내렸던 10월 3일 10월 9일 광원의 함성에서 이 전쟁도 결국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문재인을 반드시 이끌어내서 역사의 법정을 고발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정권은 역사상 가장 지독한 패륜 정권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왔고 그 유산을 전부 다 탕진하고 전직 대통령 제사도 지내지 않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교육을 하는 패륜 정권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법정에 문재인을 고발하는 두 번째 죄목, 문재인 정권은 역사상 가장 악랄한 반역 정권입니다. 이 나라 대통령의 뇌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차례차례 기어나왔습니다. 첫 번째 신용복, 두 번째 자, 5열 용도를 하겠습니다. 5열 세 번째 헌집에 2열 앉아 네 번째 박노해 3열 앉아 5열 다섯 번째 손용호 3열 앉아 3열 앉아 여섯 번째 김원복 자 4열 그리고 최근에 사이비 공산주의자 조국이 기어나왔습니다. 애국심으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이승만 대통령을 통작동 군현충원에서 반해야 한다고 김영옥이가 얘기했습니다. KBS 공영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반역정권의 대표 공영방송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매도한 김영옥이를 동작동 국립현충원 이 나라를 지킨 영령들이 묻혀있는 그곳에서 문재인이가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칭송했습니다. 언젠가 문재인이 육체적으로 사망해서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묻히고자 할 때 16만 호국 영령이 전부 일어나
우리나라와 역사의 법정의 문제를 고안해야 되는 세 번째 제목. 문재인 정권은 역사상 가장 부실한 깡통 정권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만들어온 이 잘 사는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부셔버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도덕, 가치, 윤리관 전부 다 조국을 내세워서 깡그리 때려 부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의 폭력 앞에 이 나라의 법과 질서가 난도질 당하는 깡통 정권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역사상 가장 지독한 패륜 정권, 반역 정권, 깡통 정권을 끝낸 것은 이 10월 3일, 10월 9일 집회가 전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다시 탈환해야 되고 2020년 총선에서 선거혁명을 이뤄내야 됩니다. 대국 시민 여러분, 광화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년 4월 총선 때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선거혁명을 이뤄냅시다. 감사합니다. 자,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우리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경찰관들이 우리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경찰관님들 너무 수고하셨고 가장 좁은 자리에 무대도 허가해 주셨고 특별히 서울시 박원순은 계속 저기 화장실을 저쪽 동네에 해주는데 이번에는 화장실 다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경찰관님들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나쁜 놈에게 지시 안 받도록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자, 이 시간에는 1460개의 시민단체가 총 동원되었는데 많은 단체장들이 다 수고하셨고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아니 나도 저기 올라가서 한마디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불러줘? 좋습니다. 천만 명에게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내 비밀 텐트로 오십시오. 오시면 이 정도는 아닙니다. 바로 천만 명 바로 때릴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누구든지 전 국민에게 연설하고 싶으면 청와대 텐트로 꼭 오시기를 바라고 자 전국 구국 동지에 오늘 시민단체 총 동원하셨는데 우리 한번 여러분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전인군 구국동지 연합회장 정광장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분노에 불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 부족부족이 숙부지기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놨습니까? 조국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빨간들입니다. 주사파 잡아줘야 됩니다. 빨간들 때려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지 않습니까? 예, 희망군입니다 이제. 천만에 기독 신자들이 나왔고 천만에 자양군인 우리 구국도
공동체가 가르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는 수십만의 향군 자유군인들이 나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곳에 우리 부국동지의 영혼들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살려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마지막 한걸음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갑시다. 자, 제가 구호를 하나 외치겠습니다. 초보수자 주세파, 초보수자 주세파, 때려잡자 발주이, 때려잡자 발주이. 1460개 시민단체 장님들에게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이겼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드디어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전국의 그동안 수고했다고 한번 하시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해결하겠습니다. 아, 짧게 한마디. 안녕하십니까. 존미아 부장 김광수입니다. 더 이상 대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청년들이 어른들이 바톤을 위험하다 이왕 이 업무를 끝내겠습니다. 용인에서 올라온 청년입니다. 어르신들 그동안 나라 지켜서 감사합니다. 청년들도 할 수 있는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경북도 회령시가 고향인 대한민국 국민 지성호입니다. 기의 평등을 이제 외쳤고 과정의 공정을 외쳤고 그 문재인 정권이 그 행패를 보면서 더는 눈을 감고 얼굴을 돌리고 살 수가 없기에 원래 이 자리에 용돈해서 왔습니다. 10월 3일 광화문 광장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죠? 무슨 광장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잃어버린 나라, 무너져가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서 1910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왔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도 기쁜해였지만 그 해는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 씨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국가한 마음이 있지만 원통한 마음이 있지만 그는 국민들 앞에서 속 시원한 거 세 가지만 했습니다. 왕이 없어진 거, 양말이 없어진 거, 상투가 없어진 거, 이 세 가지를 국민들 앞에서 속 시원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우리 새롭고 주사파가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속 시원한 거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사파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사실은 내가 이 앞장서서 하지만 김문수 지사님이 2년 반부터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매주일마다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야. 매주일마다 목사님이 하기 좀 대표인 데서 뭐하냐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집회 많이 이렇게 다 한 것은 김문수가 안 돼요. 김문수가. 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뜨거운 애국심으로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의 10월 혁명은 앞으로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서울시청에서 시위를 하다가 지난번에 10월 3일에는 바로 저 이순신 동상 앞에서 하다가 또 전진전진해서 오늘 10월 9일 한글날은 드디어 세종대왕상을 넘어서 바로 이 광화문 앞에까지 전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저 빨갱이 문재인이가 있는 청와대로 주민을 가야 되겠죠. 자유한국당의 스피커와 우리 국민본부의 스피커가 서로 충돌해서 불편하셨죠? 오늘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여기 신재철 부의장도 모든 아까 국회의원 김진태 국회의원도 우리 여기 이재호 선배 전부 다 자유한국당이 이 정광훈 목사님 하시는 한기총 그리고 범국민운동본부 이 태극기 하나로 모두 뭉쳤습니다. 제가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홍문종 대표한테도 참석하라고 이야기했더니만은 두 분 다 오늘 다른 일이 있어 그런데 이 우리 국민대회 태극기 함께 하는 마음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위대한 태극기 혁명으로 모든 정당이 하나로 합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모든 시민단체 그동안 서울역에서 하던 집회, 저 시청 앞에서 하던 집회, 청계광장 동아백화점 앞에 교보문고 또 저 세종문화회관 모든 시민단체가 하나로 다 합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치는 까닭은 바로 저 문재인 빨갱이 저 조국 기생충에게 대한민국을 더 이상 맡겨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부 감옥소 가는 저 신앙 자체가 없고 사상의 자유가 없는 저 빨갱이 김정은의 나라와 서울서 우리 태극기가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뛰어넘어 그리고 남녀노소를 뛰어넘어 전라도 경상도 지역을 뛰어넘어 그리고 어떤 정당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 다가 태극기가 태극기로 하나 되어서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빨갱이 두목 그리고 저 사회주의 혁명의 그 뿌리인 근거지 저 북한
다시 태극기를 휘날리는 태극기 자유통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121일 전부터 일찍부터 저 청와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10월 3일 대회 이후에 6박 7일 동안 청와대 앞에서 피를 맞으면서 철야 농성을 하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리쳐야 될 빨갱이 문재인은 청와대에 있죠? 이 광화문이 아니죠? 그러면 이 집회를 마친 다음에 모두 다 함께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신으로 저 청와대까지 진격해 가시죠. 아무리 다치더라도 우리는 청와대까지 가서 문재인을 끌어내야죠. 마지막인데 불교 청년들이 나왔습니다. 구호대 청해 주십니다. 불교 청년들이 나왔습니다. 존경하는